사흘간 내린 많은 비로 안동시 옥동과 북후면, 녹전면 도로에 나무가 잇따라 쓰러지는 등 안동 봉화 상주에서 모두 7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안동시 예안면 급경사지 인근 4가구 주민 5명이 만약에 토사 유출에 대비해 마을 경로당으로 일시 대피했고, 안동시 예안면 신남리 933호 지방도 양방향이 사면 유실로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로 상류댐 유입량이 증가한 영주댐과 임하댐은 초당 100톤 안팎의 방류를 실시 중입니다.